먼저 우리 감독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름 없는 여자를 끝내고 1년 만에 왼손잡이 아내로 다시 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 왼손잡이 아내에서는 사랑에 대한 약속을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흔히 약속을 많이들 하지만 사실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환경이 변하기도 해서 약속을 지켜나가기 점점 어려운 시기에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에 의해서 얼굴이 바뀌고 기억을 잃어버렸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정신이 건강했던 젊은 부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좀 다소 아날로그적인 분위기로 선보여서 시청자의 또 지금 초반에 작업을 했지만은 우리 주요 연기자들의 후연으로 인해서 사실 연출자인 저도 좀 상당히 좀 기대감이 지금 가는 작품으로서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우리 이수경 씨부터 한분한분한분 간단한 인사 말씀과 배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경입니다. 저는 왼손잡이 아내에서 오사나 역할을 맡았고요. 5년 전에 실종된 남편을 찾아서 한결같이 살아있다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추운 날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지로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과 기억을 잃어버린 남자 이수호 역과 재벌 3세이면서 천방지축인 박도경 역을 맡았습니다. 배우 김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승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악역. 우리 드라마의 악역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저는 그렇게, 물론 부도덕한 면은 분명히 있는 캐릭터긴 하지만 엄마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혈 엄마 역할, 조에라 역할을 맡은 이승연입니다. 날씨 추운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태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남주 역할을 맡은 진태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은 우리 그 주요 무대가 되는 오라그룹의 장학생 출신, 고아원 출신인 장학생, 그렇게 해서 비서실장 이사까지 되는 그런 훌륭한 남자를 맡았습니다. 네. 네, 입지전적 인물을 맡으셨습니다. 네, 하현주 씨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현주입니다. 제가 왼손잡이 아내에서 맡은 역할은 장애스터 역할이고요. 욕망으로 똘똘 뭉쳐서 두 남자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네, 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네,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흑막 하현주 씨까지 인사를 들어봤고요.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계신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고, 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센 이소담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피디님하고 김진우 배우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피디님께는 배우들을 좀 캐스팅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작업을 해보신 후 소감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김진우 배우님은 결혼 후첫 작품이신데, 좀 오랜만에 복귀한 소감과 결혼 후에 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달라진 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캐스팅한 이유와 함께 연기를 해본 소감, 작업해본 소감. 네. 예, 제가 이렇게 캐스팅을 했지만 상당히 잘된 캐스팅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 캐스팅 과정이 편하지만은 않다. 항상 이게 세상사처럼 우여곡절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기 사실 여기 인물의 마지막으로 합류한 연기자는 이수경 씨입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제가 근데 초반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이 더 많아서 성급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제가 어디서도 드러내지 않는 내면을 좀 이렇게 드러낸다 그러면 드러내도 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그 연출자한테는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그런 배역이 있습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참 다른 사람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배역이고 그 연기자가 아니었으면은 그 드라마가 어떻게 성립이 됐을까? 한 뒤늦게 끝난 다음에 할 얘기긴 한데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우설아 동해아를 했습니다. 그때 사실 그 주연 배우인 지창욱 배우랑 이장호 배우도 참 잘하고 좋은 배우였지만은 사실 그 바보 엄마를 맡았던 도지원 씨가 그 배역을 맡았다라면은 우설아 동해아는 과연 어땠을까? 뒤늦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배역이 있는데 이 대본과 배역에도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나 역할의 이수경도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서 본인이 맡았는데 역시 이 배역이 주인을 제대로 찾아갔구나. 그래서 하여튼 참 더 진행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싱크로 흔히 말하는 싱크로율이 120%고 하여튼 뭐 계속 더 잘 하시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수경 씨 합류가 연출자로서는 하여튼 도지원을 만났던 그 행운과 그 이상의 행운이 이번에 윈선잡이 안에서 연출자를 찾아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불현듯 하고 그 하여튼 그 생각 처음에 이렇게 많이 확신을 갖고 캐스팅을 한 배우도 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고 한 배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김진우란 배역이 참 점점 참 열심히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보통 어떤 프로를 통해서 연기자 누구의 재발견, 새로운 발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떤 배역을 통해서 그 연기자가 가진 모든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떤 배역은 일부밖에 드러내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김진우 배우는 이 드라마가 후반부 가고 끝날 때쯤 되면은 재발견이나 새로운 발견이란 말이 사람들 사이에 회자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본인하고 잘 맞는 배역을 만났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거 너무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제가 기대감을 갖는 거는 사실 이 악역한테 사실 애정을 많이 갖습니다. 이번에 그 이승현 씨와 하연주 씨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일반적인 악역이라 참 그 참 매력적으로 참 그 악역을 매력적으로 발산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느 누구도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 분위기라서 이 드라마에 상당히 그 드라마를 풍성하게 하는 돌발성 자연스러움도 있지만 사실 드라마를 끌고 가는 것은 돌발성입니다. 그런 어떤 색채감 있는 돌발성의 매력이 연출자로서는 상당히 기대를 갖고 사실 그 하연주 씨는 그 악역에 대한 기대 악역이 사실 하연주 씨가 이렇게 악역을 잘할 만한 그 성격 자체는 아니기도 어떨까 했는데 점점 진행하면서 아 제가 사람 하나 개조시켜 놨구나 하는 좀 이렇게 성격이 안 미안한 감도 있고요. 참 이렇게 아 참 사람 하나 악역으로 만들어 놨구나 하는구나. 아 미안함도 있어서 어쨌든 이 드라마를 끝나고 또 어떻게 기회가 된다면 아 좋은 배역이 잘 이어지리라 하고 그리고 뭐 진태연 배우는 뭐 어느 누구도 뭐 의심치 않는 최고의 연기 역량을 보여줘서 드라마의 중심을 잘 잡아가고 있어서 연출자로서 사실 어느 드라마 때보다도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드라마가 끝난 뒤에 과연 다섯 분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과연 네, 기대해 봐 보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씨. 네. 네.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십니까? 네. 감독님의 너무 갑작스러운 큰 칭찬에 네. 지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결혼을 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복귀를 하는 큰 작품인데요. 그만큼 제 와이프가 복덩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아무래도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너무나 커져서 책임져야 되겠다는 무게감이 좀 많이 크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더 매사에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상황에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되었는데 작가님이나 감독님이 너무 명성이 높으신 분들의 어떤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1인 2역이라는 역할을 도전할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큰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두 인물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있는 그대로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했으니까요. 꼭 봐주십시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고요. 꼭 좀 봐주십시오. 네, 다음 기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요, 손을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바로 건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제가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좀 전해주세요. 네, 두 분이 워낙 조리 있게 말씀을 대답을 잘해주셔가지고 약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수경 씨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2년 만에 복귀를 하시는 거잖아요. 소감이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저도 오랜만에 다시 드라마로 찾아뵙는 거라서 어떤 드라마로 찾아뵙면 좋을까 하고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감독님, 좋은 작가님, 그리고 좋은 선배들과 같이 하는 작품을 만나게 돼서 처음에는 부담감도 많았고 많이 스스로 하기 촬영 시작하기 전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은 제 역량만 잘 발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드라마로. 그래서 기대도 많이 되고요. 감독님의 기대도 응해서 200% 더 넘게 오사나 역할을 제가 잘 표현을 해서 밖에 나가면은 이제 이수경이라는 이름보다 사나야 라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20%니까요 끝날 때는 200%로 끝날 수 있도록 네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사나 씨의 답까지 들어봤고요.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간 더 시간이 필요하시죠? 네. 그러면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몇 개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승현 씨에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부잣집 아들을 끝내시고 거의 뭐 쉴 틈 없이 왼손잡이 안에 합류를 하셨어요.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작품을? 사실은 캐릭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대본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대본이 정말 한번 읽으면 끝까지 이렇게 쫙 쉴 새 없이 나갈 만큼 너무 재미있었고 같이 하시는 분들도 너무 탄탄하시고 거기에 감독님의 명성과 이 모든 것에 그냥 한번 원 없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고 덤볐죠 제가. 네. 그냥 잘 덤빈 거여야 할 텐데 할 일이 태산입니다. 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야 뭐 믿고 그냥 보는 거죠 우리 배우분들을.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질문을 드리거나 할 때도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면은요, 네, 마이크를 건네드리고 순서를 기다려서 차례차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태연 씨와 하현주 씨께도 작품을 선택하게 된 이유, 이 작품의 매력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태연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이 좀 끌리셨나요? 제가 그 작품을 할 때 사실 이 캐릭터를 만들거나 그리고 캐릭터를 상상하거나 그런 작업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작품도 이제 감독님이 같이 하자고 연락을 주시고 그리고 신호를 받고 대본을 보고, 정말 초반에 남준이가 많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제가 대본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신호를 제가 다시 계속 읽어봤어요. 신호를 계속 다시 읽어봤는데 거기서 뭔가 창조할 만한 캐릭터가 탄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작품은 저도 이제 수경 씨랑 똑같이 2년 만에 작품에 복귀를 하는 건데, 뭔가 정말 그동안 해왔던 제가 강했던 캐릭터 그리고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봤을 때 정말 딱 한 가지 키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에 TV로 이제 보시면 네. 되겠지만 그 키포인트 하나로 제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게 저한테 뇌리를 딱 꽂혀가지고 뇌리에 딱 꽂혀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와이프가 계속 집에서 이제 일 안 할 거야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농담입니다. 두 번째.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됐고요. 이번에 정말 새로운 창조된 인물을 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포인트가 뭔지 정말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진심으로 공감이 됩니다. 네. 하현주 씨 어떠셨습니까? 아, 네, 저는 한 5년 전에 사실 김명욱 감독님하고 작품을 한번 했었어요. 네, 그때 사실 작품을 하면서 좀 새롭게 많이 제가 작품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뭐 할 때 좀 새롭게 많이 그때 배우기도 너무 많이 배웠고, 그때 기억이 사실 굉장히 좋았어서 감독님이 작품을 하신다 했었을 때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정말 또 운이 좋게도 정말 좋은 역할이었고, 또 네, 제가 그동안 안 해봤던 너무 도전을 할 수 있을 만한 너무 잘해보고 싶은 그런 캐릭터를 또 이렇게 운 좋게 또 함께 하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큰 기회이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 사실 몸과 마음이 좀 힘들어. 악역이 되게 좀 센 악역이라서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좀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실 너무 하루하루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눈가에 지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네. 지금 힘들어. 못된 감기 떼치. 네, 그러시면 안 돼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 네, 건강하게 끝까지 촬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악역의 모습도 기대해 볼게요. 네,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네 마이크로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 헤르트팝의 안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김영호 PD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번 작품이 문우라 작가님과의 계속해서 협업 과정을 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이번 작품은 또 어떠한 이야기로 풀어나갈지와, 또 문우라 작가님이 우선적으로 그 전작들도 그렇고 조금 막장 논란도 일었기도 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작품은 좀 차별성을 보이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오늘의 주인공은 연기자들이니까 이 질문을 끝으로 저에 대한 질문을 좀 얻어서 사실 뭐 작가랑 연출자의 호흡이 참 중요합니다. 그 뭐 주변에서 그렇게 작품을 같이 했으면은 뭐 척하면 착이겠네, 뭐 눈빛만 봐도 뭐 그냥 다 전달 소통이 되겠네 합니다. 사실 많이 했었고, 근데 참 사실 이번에 작품을 하면서 그 대본도 이렇게 보면서 참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 대본이 문은하 작가의 작품 좀 참 낯설다. 워낙 이 문 작가 스타일이 새로운 그 기존 루트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를 극도로 기피하는 스타일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가에서도 참 연출자로서
새롭다, 참 낯설고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느낌이 그 시청자한테도 또 익숙하지 않은 새로움으로 전달돼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뭐 다소 이렇게 뭐 아까도 제가 뭐 돌발성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소 이렇게 극이 100여 회 진행되다 보면 향이 좀 짙은 부분도 있고 좀 편하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는데 뭐 취향에 또 그 보는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뭐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또 우리 사회가 비난 자체에 또 이렇게 비난 자체는 또 시선을 끌기 마련이라서 그런데요 좀 더 여유를 갖고 작품 그 자체 어느 때보다도 완성도에 치중해서 그리고 또 좋은 연기자들이 또 좋은 연기로 또 이렇게 보완이 되고 해서 부정적인 어떤 논란거리는 뭐 그다지 그렇게 우려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요.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우들 그 연기 자체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예, 예, 저는 스타뉴스 한혜성 기자입니다. 아까 하현주 씨 악역 얘기하셔서 질문 드릴게요. 예, 요즘 떠오르는 악역으로 황후의 품격에 이엘리야 씨가 계시잖아요. 또 그분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 내가 더 악역이다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자신의 악역을 좀 강점을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침을 통해서 완성된 악역 캐릭터 어떤 캐릭터일까요? 일단 에스더라는 인물 자체가 굉장히 이야기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유 없이 악행을 저지르거나 뭐 이야기를 뭐 재밌게 뭐 다채롭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에스더만의 그 이야기가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마음이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도 글쎄 정말 에스더가 악역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저는 공감이 많이 돼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좀 더 깊이 있게 좀 그 악역이다 해서 뭐 그냥 너무 뭐 나빠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좀 더 깊이 있게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라마가 사실 악역이 뭐 처음부터 막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풀어내지가 않잖아요. 보통 드라마 보면요. 그래서 악행만 그리고 반복돼 있고 근데 저희 드라마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시원하게 이렇게 풀어져 있어서 이 에스더의 그 캐릭터가 또 변하는 거를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조금 더 글쎄 다 좀 얼굴 사실 페이스 오프 자체가 굉장히 좀 놀랄만한 저는 이야기라서 기존에 어떤 악역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할 만한 악역이 있을까 싶은데요. 네. 어쨌든 좀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악역이지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캐릭터 얘기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한 분 한 분씩 캐릭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반대로 진태현 씨부터 우리 김남준이라는 역할을 하실 때 좀 중점을 두고 연기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굉장한 젠틀남이고요. 그리고 일을 정말 철저하게 잘하는 캐릭터고요. 보육원 출신이지만 한 기업의 회장님의 눈에 들어서 이렇게 한 회사에 임원이 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캐릭터잖아요. 상상 속에서 봐도. 근데 그럴 걸 현실화시킨 캐릭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아무튼 처음 부분에는 정말 젠틀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그리고 옆에 우리 진우 씨도 있지만 진우 씨하고도 정말 같이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네. 뒤에 가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승현 씨는 조혜라라는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요거는 내가 꼭 보여줘야겠다 이런 포인트가 혹시 있으세요? 사실 그 항상 자분자분 얘기하고 조용하고 우수에 잠기고 뭐 네. 지금 약간 지금 요런 느낌처럼요.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이 굉장히 굵고
1차원적으로 자기 감정 바로바로 표현해내는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시원한 부분도 많고요. 평소에 눌러왔던 화를 한 번에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매력 있는 역할이고 조혜라는 늘 바쁩니다. 그리고 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늘 아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예요. 네. 그래서 환경은 다르지만 판단하기에 따라서 연이 엄마라도 아들을 대했을 때 그런 애정이 물론 빗나간 애정이긴 하지만 과연 그거를 어떻게 봐주실까 네. 제가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것도 드라마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승현 씨의 평소 건강생활에도 도움을 주는 좋은 캐릭터였고요. 네, 아드님 얘기를 들어보죠. 김진우 씨 같은 경우에는 1인 2역이란 말이에요. 네. 이 두 가지 캐릭터를 다르게도 표현을 해야 되고 서로서 역할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하고 계십니까? 아, 두 인물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면서도 묘하게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로움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 두 인물을 너무나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좀 생각하면 좀 눈물이 많이 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도경이라는 캐릭터는 재벌 3세지만 가족 안에서 외톨이처럼 지내는 인물이고 이수호는 고아원에서 자라나서 생판 모르는 남을 가족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또 사랑을 하다가 기억도 잃어버리게 되는 사고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계속 지금 1부부터 10부 이상의 대본을 늘 손에서 가지고 떼지를 못해요. 이 두 사람 역할을 계속 해야 되고 한 부의 한 씬조차라도 정확하게 쭉 연결되는 텍스트를 갖고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와 외적으로만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으로도 굉장히 바꾸기 위해서 그들의 가깝고 진정성 있는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큰 거는 이 두 사람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과 그들의 삶, 진정성 이런 것들 또 희노의 라크 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좀 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정말 진심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섯 분 모두 다 행복한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다 그렇지만 되게 캐릭터들이 알고 보면 다 짠해요. 네. 나름의 슬픔들이 있고 네. 그리고 이수경 씨는 백조 같고요. 하연주 씨는 흑조 같고 네. 네, 다 나름의 캐릭터들로 그리고 저희가 합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거의 분장실에서 자기 역할들 하기에 바쁠 텐데도 서로 챙기고 서로 얘기하고 그 합들만 해도 저희는 만난 첫 순간부터 그 쫑파티 현장을 방불케 하는 마음들이 만나자마자요. 너무, 네, 네. 마음들이 너무 잘 통해 있어서 그리고 항상 하는 말이 힘들지라는 말보다 조금 더 어떻게 조금 더 표현 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이런 팀 그래서 계속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아, 예. 아, 하루하루 배워나가고 계시군요. 네. 마침 오늘 옷도 이수경 씨는 흰색 하연주 씨는 검은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너무 캐릭터를 잘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 사나 씨는 사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사나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대중적으로 공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캐릭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항상 드라마에 보면은 이렇게 착한 사람은 자기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잖아요. 항상 당하는데 사나는 자기 할 말은 꼭 해요. 그래서 속도 시원하고요. 네. 대부분 다 시원하군요. 네. 네. 저도 속도 시원하고 또 그리고 끝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역할이어가지고 제가 해볼 수 있는 건 정말 많이 해볼 수 있는 역이어서 제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지 어떤 눈빛을 할지 어떤 제스처를 해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할 때마다 너무 재밌고 다음 대본이 너무 기대되고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에 매일 사나 생각밖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연구하고서 저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범한 역할이지만 여러분들 보셨을 때 항상 당하지 않고 항상 자기 할 만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서로서로 얘기 잘 들어주고 옆에서 얘기해주고. 네, 배우분들이 다음 대본이 궁금해지는 드라마는 대부분 잘 되거든요. 네, 왼손잡이 안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많이는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한 분 한 분씩 제가 다 말을 들어가지고 약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시죠? 네. 아까 이승현 씨가 팀 분위기 정말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다섯 분 중에 막내인 우리 하윤주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합이 좀 잘 맞나요, 배우분들? 어떻습니까? 네, 너무 잘 맞고요.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대기실, 아까 말씀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실 안에서 막 너무너무 재밌게 잘 있어서 에스더가 사실 조금 외롭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사랑이 넘쳐, 주변에 사랑이 넘쳐나서 혼자서 흑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 다 좋고 정말 제일 선배님인 선우용유 선배님도 너무, 전 처음 작품 했는데요. 정말 너무 맑으시고 너무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아, 저 되게 네, 촬영장이 항상 좀 행복해, 사랑도 넘치고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으신가 봐요. 네, 눈빛이 살아났어요, 순간적으로. 네. 아까 좀 피곤했는데 예, 촬영장 얘기하니까 아직 좀 살아났어. 거의 뭐 왼손잡이 아내기에 레드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곤함이 싹 사라지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작업장에서 또 어떤 작품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고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한 개나 두 개 정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네, 다시 한번 하윤주 씨부터 끝인사랑 네, 많이 봐주세요라는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부터 시작하는 왼손잡이 안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새해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태현 씨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제작 발표 한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누워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배우를 해왔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횟수로 19년이 됐고 이 단막극들까지 합치니까 거의 한 50작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와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생긴 건 이번 작품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동료들, 그리고 수경이, 그리고 진우, 연주, 그리고 제가 배우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나이 때 가장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이승현 선배님이라든지 강남길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하고 또 우리 김미옥 감독님이랑 함께, 그리고 문은하 작가님과 함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화로 같은 느낌으로 즐겁게 멋있게 연기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우, 드라마 분위기랑 여기 작업장 분위기가 너무 정반대네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승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이제 진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가끔은 그 진심에 스스로도 속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후를 벗어던진 진짜 진심을 찾아서 작품으로 또 배우들의 연기로 또 저 역시도 정말 진솔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안방극장으로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드라마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애정으로 봐주시기를 머리 숙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기사 멋진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우 씨. 네, 여기 선배님들보다는 작품 수가 많진 않지만 특히나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에서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의 이번 작품에서는 다른 역할들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도전이고 정말 진정성 있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버지 같은 강남길 선생님부터 정말 이렇게 대선배님들이 계시고 프로페셔널한 분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제가 같이 연기 호흡을 하면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제 것만 정말 열심히 하면 돼서 너무 행복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 만큼 좋은 호흡과 작품으로 여러분께 정말 보여드리겠습니다. 꼭 봐주시고 왼손잡이 안에 잘 되길 응원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사나 씨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위기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대에 저희가 보답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촬영을 해서 더 좋은 드라마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기사들 많이 써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독님도 마지막 인사 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드라마가 KBS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는 드라마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초심의 각오로 성실히 일하면서 시청자들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드라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많이 그리울 겁니다. 저희 모두. 자, 이것으로 드라마 왼손잡이 안에 제작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연기 욕심 있는 아나운서 저는 김성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